안녕하세요. 지민 옥상 다육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시간 3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영상 올릴 것을 오늘 저녁에 일요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봅니다. 아, 오랜만에 햇빛이 좋아가지고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햇빛 받고 있습니다. 옥상에 지금 실링팬이 4개가 이렇게 막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우, 눈부셔요, 눈부셔. 저희 옥상의 아이들, 아, 이렇게 햇빛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밑에, 오늘은 여기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볼게요. 저희 아이들 저쪽에는 여기 중간에는 조금 못난이 아이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저쪽에 유리수반에 저기 합식이들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했죠? 이렇게 예쁜 아가들 저기 끝에 저 모서리에 백봉구기도 빼가지고 지금 상태를 좀 살펴봐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현재는 저런 모습이에요, 백봉구. 아이, 봉구기 꽃 예쁘게 펴야 되는데, 지금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이가 상태가 조금 올 겨울 끝에서, 저맨 끝에서 좀 추웠던 것 같고요. 아, 이렇게 합식이들 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땡겨가지고, 앞으로 땡겨서, 아이고, 너무 땡겼다. 자, 이렇게. 여기 아이들. 여기 가운데 선반 밑에 아이들 어제는 제가 요쪽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은 여기 합식이들이랑 이렇게 아이들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오늘은 여기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를 좀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지금 또 잠시만요. 내려놓고가 아니라 내려가고 분댕이. 자, 이렇게 가볼게요. 얘가 샤인머스켓이에요. 샤인머스켓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작년 여름쯤 저희 집에 왔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샤인머스켓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끝에서 그리고 페리도트 좀 보세요. 요 밑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조금 저기 밑에 쪽이라 좀 덜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위에 있던 아두데스 이 밑으로 내려놨고요. 그리고 얘가 어제 제가 분갈이를 좀 해줬는데요. 얘가 수아베 오렌스 입장이 조금 흐물흐물한 감이 좀 있어요. 이 아이는 아직도 조금 화분이 좀 커진 감이 있어서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제가 수아베 오렌스를 조금 다져보려고 이렇게 분갈이하고 밑으로 내려놨고요. 얘는 러블리 로즈 이렇게 크고 있고 요 아이는 스노우바니 얼굴 겁나게 컸던 스노우바니 이제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라주고 있고요. 얘는 킹마리아 금이라는 아이 아리엘 철아 요 아이하고 요 아리엘 철아하고 제가 올 겨울에 얼마 전에 들여 가지고 지금 뿌리 내리게 하고 있는데 조금 괜찮아져야 될 텐데 아리엘 철아가 뿌리 저기 자리 잡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빌게이츠라는 아이 요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된 아이예요. 아, 입장이 좀 아가하죠. 빌게이츠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요 모나리자 작지만 너무도 사랑스러운 모나리자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 마리아 아 입장 하나가 저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마리아고요. 얘는 로잘리아라는 아이 요 청성 미인 좀 보세요. 청성 미인 작지만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크고 있고 여기 마디바도 이렇게 요 마디바도 이렇게 예쁜 모습 자리해주고 있고 요 아이가 집시 키우고 있던 아이하고 여기 가운데 요 아이가 집시 금이었어요. 집시 금하고 집시하고 이렇게 하나 화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분갈이를 해줬던 아이들이고요. 안젤리나 좀 보세요. 안젤리나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5,000원짜리 안젤리나 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돌기마리아금 얘가 파이브스타가 아니고 피치스앤크림 이 아이는 피치스앤크림이고요. 거기에 또
여기 신라인지 아가 하나 이렇게 자라주고 있고, 초콜릿금도 아가들 분갈이를 좀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키가 조금 커가지고 아이들 이게 좀 모아서 다시 쿵 밑으로 내려서 분갈이를 좀 다시 해줘야 될것 같고, 엘레강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플로리디티예요. 그리고 말간이고요. 아, 레티 저기 저저저저 매직잼골드. 매직잼골드 저희 아이는 요 밑에 선반에서 요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키몬스톤이고요. 바람이라는 아이. 아, 이 아이도 입장 많이 잘 받았어요. 바람이라는 아이. 아, 가을 무렵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입장 짧아지면서 이렇게 예뻐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리엘. 아리엘이 아니고 에일린. 에일린 좀 보세요. 요 아이 두 포트 합식이거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쁜 모습. 에일린 예쁘고요. 꽃 돛단배 철아. 요 아이 철아에서 많이 풀린 느낌이에요. 꽃 돛단배 철아.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나 후쿠미니. 무은돈이고요. 그리고 얘는 펌킨. 펌킨도 요 아이도 한참 된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이런 모습이고. 얘는 브레이브 철아예요. 브레이브 철아도 요 자리에서 이렇게 있고요. 하엽이 좀 많네요. 저기 묵둥이 온슬로우도 자리 잡고 있고. 얘는 펜지철아. 펜지철아. 파스텔철아. 파스텔철아 요 아이도 묵둥이. 저와 함께 어린아이고요. 알바뷰티. 알바뷰티가 요 아이도 이렇게 묵어가고 있는 중이고. 레드핑클 철아예요. 요 레드핑클 철아하고. 요 파스텔 철화하고 요 펌킨 철화 저 펜지 철화하고 그때쯤 초창기 조금 지나서 구입해서 키우던 아이들이고, 얘는 사랑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실로왕스라는 아이도 작년 여름에 생장점 주변에 입장에 살짝 그 이렇게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실로왕스라는 아이. 그리고 얘는 홍학이고요. 홍학이 얘가 미인경이고요. 그리고 아 얘가 피그말리온, 얘가 콜로라타이스, 여기 온슬로우 이렇게 묵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요 아이는 아담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화분 채로 제가 구입했던 아이예요. 아담이라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몽슈슈 아가들 힘을 내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TM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아 얘가 저거 적기성이고, 얘는 로즈베이라는 아이. 아 로즈베이 하엽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고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위로 와서 아이고 의자에 앉았고요. 아이고 쪼그렸다 앉았으니까 힘드네요. 요거 이제 합식이들 이렇게. 요 아이가 이쪽에 있는 합식이들이 조금 입장들이 조금 휑해졌어요. 키도 조금 컸고. 요거는 이제 여름에 저기 여름이 아니고 이제 하우스 밖으로 나갈 때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나갈 것 같은데, 고 요거는 좀 리터치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새자매 꽃배아 여기 신동 꽃은 아직 피지 않고 현재도 이렇게 봉우리만 있고요. 새자매 꽃밭 아이들도 이런 모습 이렇게 자랐고요. 여기 아리엘하고, 아리엘이 아니고 아르제하고 마커스 합식이들 이렇게 잘 있어요. 잘 있고. 요 아이도 로즈베이라는 아이예요. 얘 로즈베이하고 얘 로즈베이. 얘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제가 로즈베이 키운 아이인데, 이건 묵둥이고요. 요 2두짜리 로즈베이. 요 아이는 겨울 무렵에 제가 실방에서 구입해 갖고 이렇게 심어 놨던 아이예요. 핑크 금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얘는 6종 마리야. 어게인 다육에서 이벤트 받은 아이예요. 그리고 얘 아이는 돌기 워아이니 요 아이들 이벤트 당첨돼 갖고 받은 아이들이고요. 얘는 연지라울이라는 아이인데, 작년 저기 뭐죠? 추위 피해서 사무실로 갔다가 엊그저께 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조금씩 하나씩 데리고 오잖아요. 다시 저기 옥상으로 복귀한 아이. 연지 라울이라는 아이. 초록초록하죠? 연지 군지 찍어야 되는데 언제 찍을지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테이블 밑에 아가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이고, 요거 에일리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자, 오늘은 일요일 오후 시간이고요. 영상은 제가 월요일 날 아침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